싱그러운 노래 맛집 우리즈익 행복센터로 입장하셨습니다. 저는 센터장 정유연이고요. 오늘도 즐거운 노래 교실을 만들어주실 안성수 선생님 함께하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플러스 노래 강사 오늘도 안성숙 인사드립니다. 자, 유연 씨. 자, 요즘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네. 우리가 각자의 종교를 찾잖아요. 그죠? 네. 저 하나님이면 하나님, 부처님이면 부처님, 뭐 알라신이면 알라신, 낙녀랑개비면 낙녀랑개비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오늘 부를 노래는 뭐냐면 기도합니다라는 노래입니다. 아. 기도합니다. 누구 노래일까요? 예. 저 이거 들어본 적 있는데 있어요? 진성 씨가 불렀던 것 같아요. 어머, 각본대로 너무 잘하신다. 맞아, 진성 씨 신곡입니다. 기도합니다. 네.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1절 제가 먼저 출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기도하러 갑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헤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천지신명께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청안수 넣고 손발이 타닳도록 객지 떠난 우리 장남 아프지 말기를 공부하는 우리 둘째 잘 되기를 재간통이 우리 셋째 꿈 이뤄지기를 걱정 많은 막내 아들 아픈 손가락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말은 없어도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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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뭔가 마음이 훈훈하면서도 네네. 저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려오죠. 네, 예, 부모님의 예. 마음이 어떤 건지 이 네.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알겠네요. 예, 이제는 우리 유현 씨가 철이 드는 거야. 그런 그죠? 것 같아요. 예.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부모님을 네네.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부모님은 항상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네. 남편 기도는 없네. 예, 각자 알아서 네. 하시기로 하고요. 네. 자, 기도합니다. 우리 진성 씨 노래. 그러면은 1구간부터 어떤 기도가 들어가는지 어떤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지 한번 1구간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기도할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예, 물 한 그릇 떠놓으셨나? 떠났습니다. 자, 출발해봅니다. 갑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천지신명께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청안수 넣고 손발이 다 닳도록 에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앞부분에 보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두 번이 나와요. 두 번이 연속해서 나올 때는 앞머리에 강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아, 네. 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두 번의 기도를 하는데 앞에 기도가 더 강렬해야 돼. 아.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느낌 어떤 건지 알겠죠? 네네. 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벌써 기도가 봐봐. 기도가 네. 가볍게 들어가는 거랑 묵직하게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들어가는 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기도자만 들어보면 그 기도가 간절함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어. 그래서 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천지신명께 기도합니다. 천지신명께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내가 강을 넣은 데가 있어요. 어디를 강하게 불렀어요? 기도요. 그렇지. 야, 우리 유연 씨가 이제 듣는 귀는 뚫렸어. 그치? 네. 듣는 귀가 뚫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네. 고급 부분 한번 유연 씨 출발. 자, 시작. 천지신명께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어머니 정한수 넣고 손발이 다 닳도록. 자, 여기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치? 이런 느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비나이다 이렇게 해서 네. 손바닥을 네. 계속 부딪히면서 이렇게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아팠겠냐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이 여기에는 이제 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자, 어짜에다 감정이 확 실립니다. 네. 우리 어머니 청한수 넣고, 청한수 넣고, 청한수 수 한번 풀어주세요. 정한수 넣고. 자, 우리 어머니 정한수 넣고 유연 씨자 시작. 우리 어머니 에이. 정한수 넣고 어이. 손발이 다 닳도록. 자, 여기서는 네. 다가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그치? 네. 손발이 다아 손발이 다 다만 시작. 다 닳도록 다 닳도록. 그렇지. 자, 여기서도 마지막에 토록도 토록도 할 때 다 닳도록 토록. 도 발음이 약간 토 발음이 나죠, 그죠? 네. 그래서 토 발음을 하면서 빨리 지나가야 돼. 손발이 다 닳도록. 아시겠지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시작. 손발이 다 닳도록. 그렇지. 자, 잘했습니다. 여기는 기도만 잘하시면 돼요. 네. 자, 과연 이 구간에서는 어떤 기도가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갑니다. 갯집 떠난 우리 장남 아프지 말기를, 공부하는 우리 둘째 잘 되기를, 재간통이 우리 셋째 꿈 이뤄지기를, 걱정 많은 막내 아들 아픈 손가락. 여기까지. 자, 퀴즈를 냅니다. 네. 자식이 몇 명? 총 4명이요. 오, 잘 들었네. 어떤 사람은 3명까지밖에 모르던데. 그죠? 네. 자, 첫째 아들은 뭐랍니까? 첫째 아들은 객지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네.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치? 네. 자, 보세요, 이제. 자. 객지 떠난 우리 장남 아프지 말기를.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객지 떠난 우리 장남 아프지 말기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씩 살짝 스타카토가 약간씩 들어가요. 살짝씩 스타카토가 들어가면서 아프지 말기를 할 때는 살짝 감정이 또 거기에 플러스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유연 씨 한번 가볼까요? 자, 시작! 객지 떠난 우리 장남 아프지 말기를. 그 다음. 공부하는 우리 둘째 잘 되기를. 자, 공부하는 우리 둘째 잘 회기를. 이 구간은 전체적으로 자식들 걱정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한번 해볼까요? 객집 떠난 우리 장남 아프지 말기를. 공부. 공부하는 우리 둘째 잘 되기를. 세 번. 재간둥이 우리 셋째 꿈 이뤄지기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재간둥이 우리 셋째 꿈 이뤄지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글자 두 글자 끊어서 끊어서 끊어서. 그 다음 마지막 게 또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걱정 많은 막내 아들 아픈 손가락.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손가락.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끊어서 끊어서 하는데 아픈 손가락 가짜가 손 가짜를 하늘로 탁 띄우는 거야. 이런 노래가 많았어 우리가. 그죠? 네. 하늘로 띄우는 노래가 많았어. 띄우는 대신 손을 싹 빼는 거야 빨리. 걱정 많은 막내 아들 아픈 손가락.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까락하고
빨리 빼야 돼. 그러면 가락이 돼야 되겠네. 그렇지. 아. 가락 이렇게 빼면 안 되고 까락 까락. 자, 한번 해볼까요, 유연 씨? 자, 시작. 걱정 많은 막내 아들 아픈 손가락. 아닌 것 같은데. 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더 이상 뭘 바래. 잘했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나아. 많이 나아졌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만 지금 반주 좀 맞춰가지고 한 번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괜찮겠죠? 네. 자, 한번 가볼게요. 객지 떠난 우리 장남부터 반주 부탁합니다. 객지 떠난 우리 장남 아프지 말기를. 공부하는 우리 둘째 잘 되기를. 끊어서. 재간둥이 우리 셋째 꿈 이뤄지기를. 걱정 많은 막내 아들 뛰어 아픈 손가락. 그 다음 갈게요. 하나 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말은 없어도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나는 거의 비슷하네요, 선생님. 그죠? 똑같아요. 앞에랑 똑같이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해요? 천지신명께 기도하고 또 하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네. 앞에는 어머니가 기도하고 뒤에는 누가 기도해? 아버지가 기도하고. 예, 꽁짝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네, 그죠? 네. 자, 여기는 앞에 거랑 똑같이 그냥 하시면 돼. 하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도를 살짝 흔들어줘봐요. 아. 하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약간 더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네. 고개를 살짝 흔들어주고. 기도. 자,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아버지 말은 없어도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 말은 없어도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이것도 앞에 거랑 그냥 똑같이. 그렇지. 앞에가 되죠. A라면 여기는 A 다시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비슷하게 불러주시면 되고요. 오늘 1절 배운 거 기도합니다. 진성 씨 노래. 우리 한번 배운 대로 한번 포인트 맞춰가지고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갑시다. 출발! 자, 간절함과 그리움이 담겨 있지만 그래도 리듬을 타면서 신나게 예,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천지 신명께 기도합니다. 약하게. 우리 어머니 청한 수 넘고 손발이 다 닳도록. 객지 떠난 우리 장남 아프지 말기를. 끊어서. 공부하는 우리 둘째 잘 되기를. 재간둥이 우리 셋째 꿈 이뤄지기를. 걱정 많은 막내 아들 아픈 손가락.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말은 없어도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